이제 어깨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프레스 먼저 하고 그 다음 레터럴 레이저리를 좀 해볼게요. 이 프레스는 보시면은 머신이 이렇게 패럴럴로 잡는 그립이 있고 이렇게 오버로 잡는 그립이 있어요. 저는 이 두 개 다 씁니다. 일단은 오버로 어깨 전체를 활성화시켜 줄게요. 일단은 어깨를 세팅을 할 때 저는 요거를 든 상태에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10kg 10kg 올린 다음에 패럴럴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10kg씩 올렸고요. 패럴럴로 잡은 다음에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패럴럴로 잡고 하면은 오히려 어깨 부담이 조금 적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이제 레이즈로 가보겠습니다. 전면 레이즈. 이렇게 머신 하나에 덤벨을 갖다 놓고 레이즈류를 저는 진행하는 편이에요.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이게 중력을 쓰는 운동들은 이렇게 버티면서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멀리 던진 다음에 버티면서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제 측면 후면 해보겠습니다. 이제 측면을 측면을 해줄 겁니다. 측면이라기보다는 측후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한 30kg 정도 세팅이 났고요. 저는 조금 다른게 조금 합니다. 요거를 외회전을 맞으면 올린 다음에 걸어요. 그래서 측면, 후면 다 자극을 줍니다. 이 상태에서 외회전입니다. 그리고 내회전, 외회전, 이렇게 해서 내회전. 여기 30kg라서 조금 무겁다 보니까 한 10개 정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후면 할 겁니다. 여기서 외회전 걸어줄 거예요. 중량은 35kg 세팅했고요. 여기서 이 외회전 걸어준 상태에서, 그러니까 당길 때는 외회전, 들어갈 때는 내회전 보시면 돼요. 이 후면 어깨의 동작은 외회전 들어가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내회전을 해주는 이유는 조금 더 길게 늘려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업라이트 롤을 해줄게요. 그 바벨 무게랑 이 원판 무게 합쳐서 총 60kg 가지고 저는 진행을 합니다. 바벨을 조상님이 들어주진 않잖아요. 무튼 요 60kg로 업라이트 롤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업라이트 롤을 중량감을 주시면은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 케이블의 장력을 이용해서 후면 어깨 운동을 할 거고요. 또 상단, 중단, 하단 총 3번으로 원셋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일단 20kg 정도 세팅해 놨고, 이 후면 어깨라는 거는 이 상태로 텐션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당기든 후면 어깨가 들어가요. 깊게 당겨도 되고 짧게 당겨도 됩니다. 이렇게 케이블로 장력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들은 당겨서 텐션을 걸으면은 그 순간부터 모든 동작이 운동이 됩니다. 단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세 번이면은 좀 다른 데가 아파요. 그냥 어깨가 들리거나 이러면은 이쪽 갈라지는 부분이 좀 아프기도 해서 어차피 텐션이 걸린 상태에서 그대로 당겨주면 돼요. 이게 다른 부위가 많이 쓰이면은 중량이 무거운 거니까 중량을 조금 줄여서 해주세요. 이제 중단으로 해서 20kg 진행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모든 운동 세트 구성은 개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그 강도를 올리는 거기에 중점을 두시면 돼요. 개수는 내가 털리는 데까지. 안 털리면 더 하는 거고, 다 털리면은 거기서 멈추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단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후면 어깨, 저는 이 머신을 이렇게 3단으로 하면은 정말 좋습니다. 그 어깨가 근육이 작지만 그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각도 하시면은 운동이 정말 잘 되고 발전도 잘 됩니다. 이번에는 사이드 레트럴 머신을 할 건데, 잘 봐요. 이 머신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써야겠어요? 활용적으로 써야겠죠? 저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각각 움직이는 머신들은 투암, 그리고 원암, 아니면 원암, 투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투암 해줬으니까 원암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중량은 40kg 걸어놨고, 이런 식으로 세트 구성해 주시면은 요 순간에 원세트 하는데
콘셉트 하는 데마다 이렇게 좀 근육을 털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후면 삼각근 운동을 해볼게요. 가보시죠. 이번에는 리어델트 머신으로 후면 삼각근을 털어줄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량은 최대로 꽂아놓고, 진행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 상태가 아니라 한번 쭉 밀어줘요. 이렇게 늘려준 상태에서 당겨 옵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롭을 해줍니다. 한 65kg 정도 되고요. 이 상태로 또 진행해 줄게요. 제가 말했듯이 첫 세트는 이렇게 쭉 밀어줍니다. 밀고 그대로 당겨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밀어주고. 제 어깨 영상은 여기까지고,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요거는 총 두 세트 정도 했고요. 아마 4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 핸드폰 보는 시간이 적다 그러면은 40분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킹콩이 킹콩이었습니다.